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볕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마라도에 정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대요. 냉방기를 켜자니 전기세 폭탄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끄자니 이 폭염을 견딜 염두가 안 나는데요. 이 여름 전기와의 실랑이 언제쯤 편해질까요?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한창 여름 휴가 시즌이죠. 코로나로 집콕만 하다가 오랜만에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즐길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일 텐데요. 안전하고 슬기롭게 보내는 여름 휴가 지금 만나봅니다. 평화롭게 도로 위를 달리는 뽀글이 최기정. 어째 들떠 보이는 게 좋은 데라도 가는 모양인데요. 왜 이렇게 안 가? 아, 이거 휴가철이어서 그런가? 차가 좀 막히네. 잠깐, 휴가라고요? 캠핑 왔으면 뭘 좀 먹어야지. 찬물 끼얹긴 싫지만 지금부터 여행 계획 세운 분들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안전에 적색불이 켜지면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여름철 각종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슬기로운 방법 배워봅니다. 경북 의성군에 자리한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1년 365일 안전 제일!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죠. 자, 그런데 콕 집어서 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실생활 경험을 통해서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체험관입니다. 역시 이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죠. 맞습니다. 도로 위 안전부터 살펴봅니다. 피서 인파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난 것도 걱정이지만 빗길 운전 땐 전복사고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냥 접촉사고도 아니고 바로 전복사고였습니다. 네. 차 안에서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일단은 차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피가 머리로 쏠리다 보니까 살짝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어요. 안전벨트가 이제 내 몸을 잡아주다 보니까 내 머리를 안 박게 돼서 좀 안전벨트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 안전벨트를 안 매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큰 재난을 겪었던 포항 지역 학생들. 그래서 이번 안전교육에 더 진심인 편입니다. 첫 번째 물 상태 어떻게 그렇지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살피고 자, 두 번째 위치 골반 어깨 그렇지 허리 골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소리 딸깍 그리고 줄은 평평하게 자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전복사고에서 안전벨트 정말 중요하군요. 차가 뒤집히는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복사고뿐만 아니라 뭐 급정거라든가 다양한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벨트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더운 날 더 졸린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통계에 주목해주세요. 지난 3년을 비교해보니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었고요. 덥고 습한 날, 또 휴가철엔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음운전, 잠시 잠깐 쉬어가기만 해도 환기가 된다고 하죠? 1시간 운행하면 10분 휴식으로 휴가철 안전을 지켜주세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는 여름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 기정 사실! 여름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인데요. 최근 캠핑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지 취사 행위 때문만은 아닌데요.
저도 사실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유독 여름철에 캠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또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캠핑을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캠핑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사이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만 수준이던 캠핑족이 700만을 넘어섰는데요. 여름의 낭만도 좋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기장 씨? 왜 이렇게 멍 때리세요? 불멍. 불멍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캠핑 가서 모닥불을 많이 피울 텐데, 근데 여름철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기정사실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캠핑을 가게 되면 이제 버너라든가 이런 화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뭐 버너가 이제 열이 올라서 폭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요리를 도중에 이게 잘못 사용해서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닥불만 화재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화재 사고는 약 61%나 되는데요. 그 가운데 사고 원인 1위가 바로 부탄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텐트 안에서 화기 사용 금지. 과대불판을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스 폭발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해충을 피하기 위해 긴 옷을 입는 게 도움되고요. 비상약을 미리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체험하고 우리 대비하자고요. 다름 아닌 에어컨 실외기 화재 얘기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약 1,100여 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재난보다도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쉽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데요. 불이 나니까 어둡고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연기도 매캐한 게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진짜 실제 불이었다면 정말 갑갑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화재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10대들은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화재 예방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갔을 때 깜깜했죠? 네. 느낌 어땠어요?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면. 네, 연기가 차고 되게 뜨겁고 무서울 것 같았어요. 화재가 났다. 잘 대처할 자신 있나요?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불이 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대피할 것 같습니다. 또 성인과 다르게 어린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이 다 꺼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소화제 사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거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체험관에서 직접 이렇게 모이지 막 화면 속에 불 꺼보니까 어때요? 불이 난다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안 무서웠어요. 다음에는 이 방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 모드로 열심히 따라온 어린이들. 안전 교육도 잘 마쳤으니 무사히 여름방학을 보내겠죠? 여름철 수많은 안전사고.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젠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올여름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기정 사실! 여러분의 휴가는 안녕하십니까? 교통부터 화재, 생활 안전까지 미리 대비해서 안심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온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비타민 좀 더 알 거예요.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을 만나는 시간. 옥천 복숭아와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오늘은요, 정지영 시인의 고장 향수 옥천을 찾아왔습니다. 이 옥천의 여름은요, 바로 이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과일일까요?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찐한 듯한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어느 날, 이곳은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의 대표 과일을 찾아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보이네요. 복숭아입니다. 향수 옥천의 대표 과일,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향긋해지는 복숭아인데요.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박중섭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리 더워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그 해야 되는 사정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잘 들어보라고요? 나는 달달하고 맛있는 옥천 복숭아. 지금이 수확 적기랍니다. 얼른 따주세요. 짜잔! 어떠세요? 완벽하게 일할 복장으로 갖췄는데요. 네. 자, 이제 일하기 앞서서 좀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따야 되는 건가요? 색태기 뒤에 이제 꼭지 부분까지 가야 되고요. 꼭지 부분은 손자국이 나니까 손자국 안 날 수 있게 딱. 네. 배운 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감싸고 아기 다루듯이. 그렇죠. 미나 리포터 감 잡았어. 아니, 복숭아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신나는 농부가 정성스레 재배한 복숭아를 신중하게 열심히 수확합니다. 그나저나 이 옥천 복숭아가 왜 유명한 거죠? 일조량도 풍부하고 맑은 공기와 맑은 금강물을 바탕으로 물 빠짐이 좋아서 복숭아 재배의 최적지로서 당도가 타지하기 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여름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복숭아. 옥천의 땅과 기후가 이 복숭아 재배의 안성맞춤이라는데요. 거기에 이 옥천 복숭아가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얀 천이 그 비결이라는데요. 하이백 재배 방법으로 광반사필람이라고 하는데 빛을 밑에서 반사를 해줘서 색택이라든지 당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보편화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 지금 보급 단계라서 옥천에서 이제 군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백 복숭아로도 소문난 옥천 복숭아, 어느새 이만큼이나 수확을 했네요. 박중섭 농부는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농사꾼인데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답니다. 회사 갔다 와서 풀 깎고 퇴근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장 규모는 커지면서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풀이 나무만하게 커가지고 애들은 막 게으른 농부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지금도 면적이 좀 늘어나서 역시 여전히 풀 깎는 거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중섭 농부 가족은 9년 전부터 차근차근 귀농을 준비해 2021년 모든 가족이 옥천으로 이사를 왔고요. 지금은 전문 농업인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답니다. 남편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은데 일단은 생활이 안정됐다는 거. 지금 일단 와 있으니까 아이들도 직접 보면서 케어할 수 있고 뭐 신랑이 좋다고 하니까 뭐 괜찮아요. 올해 복숭아 농사 괜찮습니다. 연휴에 보다 가격이 괜찮아서 기분 좋게 수확한 복숭아를 선별장으로 가져갑니다. 이곳에서 크기별로 선별한 복숭아는 포장 작업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요. 옥천 복숭아가 그렇게 단가요? 엄청 달죠. 우리 이제 미나 씨가 못 믿으시니까 네. 제가 당도 측정기로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복숭아의 당도는 보통 11 브릭스 정도라고 하는데 옥천 복숭아 당도는 우와, 무려 15 브릭스. 근데 저는 이게 단 건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당도 측정기가 있는데 그걸 좀 재보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자, 인간 당도 측정기입니다. 아하, 먹어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었군요. 인간 당도 측정기로 측정한 옥천 복숭아 맛은 과연? 아, 정말 단데요? 우와, 이건 그냥 설탕 복숭아예요, 설탕 복숭아. 우와,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은 복숭아를 먹어봤는데도 이렇게 단 건 처음이에요. 다 설탕이라고 말들해요. 한 번 드시면 재구매율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옥천 복숭아. 그 달달한 맛에 푹 빠지게 된답니다. 옥천의 대표 과일 복숭아 드시러 오세요. 평소 옥천에는 이 복숭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다른 대표 과일이 있는데요. 오, 포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포도. 옥천은 포도의 주산지로도 유명하답니다. 옥천의 또 다른 명물, 옥천 포도를 재배하는 한종희 농부인데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옥천의 복숭아만 유명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도도 유명한가요? 이 지역이 청정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환경이 좋아서 포도가 맛이 좋다고 하는 옥천 포도, 유명한 포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천 포도는 천혜의 토지와 기후 조건으로 착색이 잘 되고 당도가 높기로 소문났는데요. 지금이 딱 수확 적기라네요. 농부님, 아니 다 같은 포도 같은데 어떤 포도가 가장 잘 익은 포도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 색깔이 이렇게 검정 색깔이 있는데다가 이슬 있는 것 같이 아침에 따면 이렇게 이런 검정 포도가 이게 출하하는 포도죠. 이거는 이제 출하하는 거니까 네. 좀 꼭지를 남겨놓고 그냥 따서 보내면 이제 두고두고 상인들이 잘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수확합니다. 한종희 농부가 고향인 옥천으로 귀농해 정성스럽게 가꾼 포도들. 올해는 포도 가격이 좋아 농사 짓는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님! 저 박스 다 채웠어요! 박스 또 가져오면 돼요. 네? 저쪽에 박스 많이 있으니까 가져오면 돼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있어도 더운데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려니? 너무 더워요. 와, 저 포도 이행시 생각났어요. 감독님, 운 띄워주세요. 호. 포도를 수확하고 나니까 호. 도이 묻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너무 더워요, 농부님. 약 드세요, 약. 포도약이요? 여름 더위에 지쳤을 땐 이 포도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포도는 수분, 당, 칼륨이 풍부해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안성 맞춤. 비타민 보충 다 했어요. 충전 100%. 미생물이라고 해서 배양액을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등록된 사람은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받아서 그 미생물을 포도밭에다 이렇게 지금 살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한정희 농부는 가급적 농약 없이 친환경으로 포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옥천 포도 축제에 저도 그 출연을 하는데 맛을 보시고 많이 이렇게 참석 관광 오셔서 많이 보시고 포도 복숭아를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옥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가장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 보약 드시러 옥천으로 오세요. 오세요. 향수 옥천의 여름은 맛있는 과일이 열매 맺는 계절. 달콤한 포도, 향긋한 복숭아가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옥천의 대표 과일 포도 그리고 복숭아의 달콤함에 한번 빠져보세요. 이번엔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친근한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육사의 청포도와 연호랑 새우녀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포항 동해면으로 떠나보시죠.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은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찾아온 우리 동네는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의 이야기들을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동네는요, 동네 이름에서부터 저 멋진 바다와 그렇죠. 파도가 생각이 납니다.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정말 바다죠. 그것도 네. 동해 바다. 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면, 이름에서부터 벌써 바다와 파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해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포항시 남구에 속하고 있고요. 포항에 하면 영일만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일만을 끼고 있고요. 포항 제철이 생기면서 어떤 산업단지의 어떤 기반이 되었던 그런 곳이 이 동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포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을 찾으시는 분들은 포항의 대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호미곶을 가는 길에 그렇죠. 이곳을 지나서 가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스를 아마 오늘 보시고 나면은 포항을 보는 재미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청포도 문학공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시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이육사 시인이 쓴 청포도의 식구처럼 7월의 청포도가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만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해에서 이육사 선생님을 그렇죠. 만날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이 이육사라고 시를 쓰신 분이 고향은 안동이거든요. 네. 고향이 안동이신 분인데 왜 시비는 포항에 있느냐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바로 이곳 동해면이기 때문인데요. 1937년경에 이곳은 60만 평에 달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육사 시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차 이곳을 들렸고 청포도를 바라보면서 시상을 떠올려서 1939년에 문장지의 청포도라는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래서 동네를 알고 나면 동네와 그렇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는 국민시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 청포도의 구절들이 줄줄줄줄 흘러가지 싶습니다. 동해면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연호랑 새오녀. 신라시대부터 전해지는 연호랑 새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테마파크는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해안 둘레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맑고 푸른 동해바다를 더 가깝게 만나는 곳. 연호랑 새오녀 테마파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동네가 동해면이잖아요. 네. 동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테마파크에 와 있는데요. 네. 연호랑 새오녀 테마파크입니다. 맞아요. 연호랑 새오녀가 어떻게 보면 포항의 정체성에서는 꼭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삼국유사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포항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신라 시대인데요. 연호랑 새오녀가 이제 연호가 먼저 이 해초를 따로 바다에 왔다가 바위가 움직여서 일본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사라진 연호를 찾아서 온 새오가 그의 부인이죠. 또 그 같이 일본에 가서 이제 만나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 신라에 해와 달이 없어져서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연호가 세월을 다시 오게 했지만 이제 그쪽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올 수 있는 대신에 비단을 짜서 줍니다. 네. 그 비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 신라에 해와 달이 다시 떴더라. 그리고 그 비단을 보관한 창고가 귀비고라고 합니다. 네. 지금 뒤에 있는 연호랑 새오녀 테마파크의 이름이 귀비고라고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해면의 전설을 넘어서 포항을 대표하는 전설이 담긴 역사 공간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와서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공원 자체로서도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나들이에게 이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포항과 연호랑 새오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산책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동해면의 세 번째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길이죠.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인데요. 해상 데크를 따라 걸으며 신비로운 기암절벽과 맑고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우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저절로 조용해지고 이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해 바다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동해면을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동해면 이밤리, 그러니까 선바우길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영일만의 이제 안쪽이죠. 호미반도의 안쪽을 각 구간마다 한 6km 남짓으로 네. 해서 4개의 코스로 해서 정말 예전 같으면 바다 안쪽을 이렇게 걷어 볼 수가 없었던 길을 이러한 데크길을 만들므로써 산책도 되고 또 자연 경관도 보고 어떤 지형학적인 것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뭐 둘레길로든 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치를 보면서 걷는 이 맛은 네. 포항에서 또 동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해면의 또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동해면은 그동안 포항 시민들도 좀 스쳐 지나갔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구룡포로 넘어가는 길에 호미곶 스쳐가는 길에 있는 동해면이 아니라 동해면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유산과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동해면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코스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포항에 오시면은요 이거 동해면 꼭 감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와 함께 시원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음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를 품은 도시 포항을 찾는다면 이곳 동해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청포도 문학공원부터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 그리고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까지 동해면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캡틴 안녕하십니까. 캡틴 오늘 어디로 갑니까? 지금 부산으로 출발을 하거든. 벌써? 아, 거대해서 놀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기대되는 바다 만끽 여행. 지금부터 다 같이 풍덩 빠져보시죠. 한적한 거제 관포항에서 먼저 시작하는데요. 아, 나비가 씨 운치 좋아요, 그죠? 그렇죠. 거제요? 아니 오늘 여행에 대해 궁금한 거 없어요? 거제도 해봤잖아요. 네. 거제도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요? 오늘 여행은 평소 다른 점이 딱 두 개 있어요. 뭔지? 첫 번째 우리가 부산 여행만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제도에서 시작한다는 거. 지금 엄청 이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는 우리 둘만 여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겨울 때 됐잖아 둘이.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많지? 아 그러니까 여튼 오늘 그래서 바다와 관련되신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겁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재밌지.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와 오늘 도대체 무슨 여행이길래 이렇게 다 모이신 거죠? 키마이크라고 한국 해양 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지금 10주년, 10살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게 10주년을 기념해서 거제에서 울산까지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기념적인 행사 날입니다. 특별함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동남원 해양 레저 관광으로 그게 뭐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모여가지고 해양 레저 관광을 하는데 그걸로 하나, 말 그대로 이걸 왜 하냐면 이게 바로 10주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레저도 즐기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우와, 이게 뭐야? 이웃들인가? 이쪽이었지만 저쪽이었지만가? 캡틴, 안녕하십니까? 캡틴, 오늘 어디로 갑니까? 지금 부산으로 출발을 하거든. 아, 벌써? 아, 거대해서 놀지도 않았는데. 이거 없는 게 없다. 우리 집보다 많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없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오늘 지나고. 아싸, 빨리. 아주 재밌어요. 배멀미를 하더라도 누워 잘 수 있는 이 방이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몰라. 어디 좋네. 그렇게 세면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하고 이거 좀 피적하게 봐요. 씻을 수 있도록. 하, 여러분, 저 너무 기대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가면 인사 보내세요. 순간을
또 사진으로 남겨줘야죠. 수평. 단미가 수평. 씨, 수평으로 찍어야 넓게 나온다고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아이 참, 너무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광고 한 편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지금 좀 부끄러워, 지금. 난생 처음으로 요트를 하게 되죠.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도 너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탈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쵸?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아까 지금 보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눈 크게 뜨셔야 할 겁니다. 우와, 저 뭐야? 오 마이 갓. 뭐 타고 계신 거예요? 네. 우와! 우와! 바다의 아이언맨 아니냐고요. 너무 멋있어요. 와, 지금 보셨나요? 수압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플라잉보드. 이 멋진 레저를 경남 거제에서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제도 간포라는 곳에서 이런 요트, 사람들한테 요트 체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제도 간포로 오게 되면 요트도 타고 제트스키도 타고 그 많은 또 카누도 타고 많은 수상 레저를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부산 MBC요. 안녕. 와.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없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보는데요. 바다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와, 정말 제 생애 첫 제트스키. 폭발적인 속도감에 짜릿짜릿 그 자체인데. 아, 감독님, 저 좀 지켜주세요. 그만. 하다가 그대로 입수.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 빠졌어요? 아니, 전혀 몰랐죠. 진짜 빠지자마자 바로 외쳐서 아 이러고서 나왔어요. 네,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정말. 단미가 씨도 출발해 보는데요. 저랑 다른 저 여유 뭐죠? 단미가 씨 제트스키는 뭐 그냥 그랬죠? 아니지. 제트스키 탄 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 달라는데 알려주고 싶어요. 제트스키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 그럼 더 살아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 무서워. 아니, 무섭다면서 저렇게 다이빙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신이 났다, 어? 왜 이렇게 개인 행동 많이 해요? 아, 재밌는데.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보고 지금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키바 미크로 어디가 저를 봐. 키바 미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비가 살짝 왔었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비 오는 날의 수영 정말 짜릿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야 아주 죽겠습니다. 와! 비 오는 날 수영. 아. 비 오는 날 여름 수영. 덥고요. 아주 덥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 오는 날 더 덥고요. 날씨도 괜찮고요. 아주 재밌어요. 네. 어우, 물놀이 하니까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이럴 때 따끈따끈한 라면 아시죠? 게다가 탱글탱글한 문어까지 넣은 심각한 비주얼. 맛있죠 뭐. 어, 잠깐만 내가 하고 올게. 내가 하고 올게. 담이야 씨 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나보다 한국인 같은데? 저 김치 없어도 되거든요. 김치. 네. 네? 있어야지. 라면에 밥 들어가자. 있다. 와, 이게 사는 거지. 아, 죽인다. 진짜. 잘 먹네. 그냥 저 뭐 돼지 샤러디 나오네. 와,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와, 나간다. 아, 여기다.
멋진다. 집에 있는 것 같아. 아니 집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호텔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경남은 이 해양 레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남 지역에 섬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 예, 이 거제도라는 곳도 원래 사실 오늘 다 차를 타고 오셨지만 섬이거든요. 네. 섬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해안이 많다는 거고 요트나 수상 레저를 즐기기 아주 적합한 곳이 많아요. 네. 네, 여러분 그 다양한 그 수상 레저 요트 체험을 하시러 거제도 장목면 관포항으로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도 관포항으로 요트 타러 오세요. 역시 인플루언서분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춤을 추시고 쉬는 시간에 보통 쉬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나요? 이쪽은 춤추고 저쪽은 지금 앉아서 휴양하고 흥하면 또 흥난희가 나가줘야죠. 영상 한번 남겨보겠다고 추다가 아우 이게 또 춤만 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무를 외워야 하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춘 거 감상해 보시죠. 근데 너무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아 저는 옆에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예쁘신데 영어도 잘하시는데 성격도 좋으신데 춤까지 댄스도 많이 출 수 있어서 저도 감탄을 드리고 매력 만점. 여러분 이런 칭찬 드리려고 하시면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이분들 계시죠? 전화해줘. 제 춤이 어땠냐고요? 어 엄청 잘했는데 조금 저기 내가 놀랬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기 뭐 아까 라면 뭐 잘못 먹었나 생각했지. 아 잠시만 인터뷰 중단하실게요. 이때 유유자적 요트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눈에 띄었는데 아 최훈정 프로님이시네요. 근데 뭐 잡으세요? 하려는 장르가 큰 거 잡는 낚시.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어 크게는 막 1m 50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트롤링 낚시가 발전이 많이 보편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1m 50이면 제가 1m 50이거든요. 1m 50이면 저는 건져. 그게 잡을 수 있어요? 운이 따르는지 오늘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과연 운명의 여신이 손을 들어줄런지 기다리던 이때. 생각지도 못한 줄 알았네. 잘했다 잘했다. 어,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아니 뭐가 걸리긴 한 것 같은데. 다급하게 들리시죠? 안에 제발 좀 넣으라고. 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미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한 순간에 이빨 잡으면 큰일 나. 이빨 잡으면 큰일 나고. 아싸. 잡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성 어종 중에 부시리 방어 삼치 중에 삼치가 나온 거예요. 잡았다! 아니, 잡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왜 낚시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네. 이렇게 직접 큰 걸 올린 건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담미아 씨 예. 잡은 척 하니까 어때요? 그 잡은 척 했는 거 아니고 내가 잡았잖아. 아, 잡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잡았다. 잡아보니까 와 이게 진짜 기분이 진짜 좋아졌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저도 잡아봤는데요. 제 키보다 많이 작진 않더라고요. 여튼 대단했습니다. 시원하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보이는 오륙도 부산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가면서 하나하나 진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기네! 놀러도 가봤는데 이런 여행 안 가봤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대. 이 세상에 이제 내가 사는 것 같대. 아니시네 어디 갔어요? 그거 자고 있나? 아직 자고 있나? 야 예운대까지 왔는데 일어나라! 근데 지금 볼 거 너무 많았어. 그 시간에 자고 있다 집에 있어 자야지 이렇게 뭐 놀러 왜 왔냐? 여기 거제예요? 해운대야 해운대. 아~ 노을이 딱 떨어지는 시간에 해운대에 도착. 와 한편의 그림입니다. 아 담미아 씨 벌써 우리 부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진짜? 아쉽다고요? 어떤 게? 또 조금 저기 뭐 또 다시 거제도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 사실 저희 요트가 처음이에요. 와 진짜요? 네네네.
이렇게 야경 투어만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은 진짜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다 즐겼으니까 되게 색달랐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죠? 아, 네, 다 기억에 남는데 3P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범죄도 3P를 잡을 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이분이 지금 피 묻히고 있었어가지고 아 뭐야 범죄 도시 아니냐면서. 저녁이 되었으니까 마지막 만찬을 즐겨줘야겠죠. 요트에서 피자라니 너무 좋은데요.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재밌었어요? 진심이에요? 막을 죽을지게 얘기해 봐. 진짜 완전 100번 했는데. 진짜? 저는 평소에 요트 몇 번 타봤거든요. 네. 그거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 완벽. 나중에는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어제도 통영과 남해 이렇게 1박 2일 단독 사이버. 여행 만찬하면 고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처럼 요트에서 고기도 먹고 잠도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산에서는 요트 숙박까지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부산의 야경을 즐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바다 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는 담미가 씨. 요트 면허랑 뭐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운전 휠을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내가 돌고 나면 핸들을 만지게 다시. 아, 너무 좋다. 아까 거제는 엄청 바다랑 산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부산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말고 도시에 또 별이 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 건물별. 찬란하게 펼쳐진 광안대교 앞에 여기저기 축제의 별이 또 터지는데요. 와, 하루가 이렇게나 완벽할 수가 있나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바다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들리는 거. 맞아요. 광안대교부터 마린시티까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마위크에 오신 거 아니었고. 한만 들려주세요. 이게 오늘 여행, 이게 확실하게 여행 같다. 눈으로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수영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지금 맛있게 먹고. 저는 이게 8월에 또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주구장창 즐길 겁니다. 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아까 단톡으로 친구들끼리 모았거든요. 8월달에 또 놀자고 같이 놀러와 부산이야. 거제부터 부산까지 동남권을 하나로 잇는 바다 만끽 여행. 다양한 해양 레포츠부터 푸짐한 맛집까지 와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